안녕하십니까, 검솔입니다. 내일이면 현장에 면장님과 공무원이 다녀간 지 2주째 되는 날입니다. 자, 2주 동안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응답도 없죠. 대응도 없죠. 자, 2주 기다렸으면 충분한 명분 또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길을 막은 사람 또한 전혀 대응 없습니다. 반성의 의미도 없습니다. 왜? 자, 기존의 시골에 이렇게 하다 지치죠, 시골 사람들. 저러다 말겠지. 미뤄놓다. 그냥 자기들끼리 지쳐서 끝나겠지. 자, 제가 상급기관에 먼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어차피 지방으로, 지자체로 내려옵니다, 다시. 그럼 결국은 그 공무원이 오게 되는 거죠. 자, 바닥에서부터 과정. 자, 면장님과 공무원, 현장 나왔을 때 대응, 그리고 시청 공무원, 구청 공무원. 자, 이러한 걸 남겨야 상급기관에서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는데 되지 않았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겠죠. 그리고 오늘 작업은 국어를 복구하는 겁니다. 자, 국어. 여러분들, 국어는 측량 신청하면 나옵니다. 남의 땅은 내가 측량하고 싶어도 되지 않지만 국어는 신청하시면 나오죠. 자, 이 국어 길막한 자가 측량을 해둔 겁니다. 왜겠습니까? 이 국어와 유지를 메워서 자기는 길을 만들어 보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건 국어다. 남의 집 마당에 지워지려면은 들어와서 빨간 낙하 끊고, 빨간 낙하 끊고. 자, 그래서 너가 측량해둔 거 국어 복구하겠다. 자, 여기 이곳 제가 그동안 계속 길을 관리해왔죠. 길에 돌을 깔고 길을 만들고, 청석이라고 하죠, 마사 덩어리, 길을 닦고. 자, 이 부분 계속적으로 제가 관리해 두면서 사람들을 다닐 수 있게 한 자리였습니다. 자, 이 길로, 그리고 이 길로 가시는 분들 전부 제 땅을 밟고 다녔죠. 자, 제 땅이 이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필요 없었는 이유까지 제가 이제 다 알게 됐죠. 여러분들, 자, 국어를 복구하겠습니다. 국어를 복구하면 이제 이 사람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어를 복구하기 전은 국어자리, 이 집 마당 제가 측량한 곳과 국어자리 차 한 대 딱 맞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요 집과 제가 측량한 자리 국어를 따라 이제 자기는 들어갈 수 있죠. 다른 사람은 다 길막. 자, 어차피 뒤쪽 이 사람을 맞게 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은 뭐 자기들끼리 짝짝꿍하다 낙동강 오리알 된 거, 일단 저는 이 뒤쪽 배려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배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다니시는 분들 관계없죠. 제 땅을 밟고 가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열어줬죠. 자, 이 길 또한 오늘 제가 복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 땅이 약간 물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입하기 전 전주인과 전전주인, 그 전전주인까지 서로 이렇게 양보하면서 잘 다녔죠. 결국 제 땅을 밟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예전부터, 아주 예전에 측량을 하기 전부터 있던 자리, 제가 그냥 다니던 길 흙을 채우고 돌을 채워서 또 길도 만들고, 바닥 아래로는 관정으로, 관정에서죠, 관정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호수까지 다 깔아드렸죠. 자,
2주 동안 공무원 대응 없습니다. 오늘 제가 국어를 이렇게 복구, 이제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민원을 넣겠죠. 길막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길막을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뭐 텃세다. 왜냐면 저는 여기가 고향이니까 텃세다. 뭐 댓글에도 보면 여러 댓글 있죠. 텃세다. 텃세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영상을 처음부터 봤다면. 그리고 텃세라 해도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뭐 텃세라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영상에 기록이 다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면 아무 일도 못하죠. 자, 제가 서울에 있는다는 이유로, 자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가 동네 사람들 쥐락펴락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촌 사람들 신고하다 이렇게 해서 지치면 끝난다. 아, 공무원들 예예예 나갈게요. 아, 지금 뭐 예산이 없어서 해드릴게요. 이러다 보면 이제 지쳐서 끝난다 이거죠. 저는 전혀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깁니다. 즐겨드리겠습니다. 자, 뒤쪽에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제 민원을 넣게 되면 공무원 얼마나 발빠르게 처리하고 얼마나 발빠르게 행동하는지, 또는 지금처럼 그냥 앞에서 민원 넣든 뒤에서 민원 넣든 누가 민원 넣든 그냥 아 니들 알아서 해라 이러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죠. 앞사람 민원을 들어줘도 뒷사람 민원을 들어줘도, 그리고 나오지 않아도, 자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자, 우리 면장님 공무원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는 안녕하겠습니다. 자, 2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시켜보고 이제 2단계 올라갑니다. 여러분 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